중국의 비밀해외 경찰서가 우리나라도 한곳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Safeguard Defenders가 밝혔는데, 우리 정부도 서울의 한 중국 음식점을 유력한 거점으로 판단하고 조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2018년과 19년 대규모 손실이 본 것이 확인되었고, 코로나 시기에도 영업을 계속한 이 음식점이 실내 공사를 이유로 내년 초에 영업을 임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비밀 경찰서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자 실체가 드러나기 전 수면 아래로 숨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비밀 경찰서가 있다고 언급된 나라 가운데 10개국 이상은 진상 조사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체코 등은 이미 폐쇄 명령도 내렸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중국 대사를 불러 수차례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고, 일본 외무성도 두 곳을 확인해 중국 측의 주권 침해를 항의했다고 합니다. 주제국 정부를 통하지 않는 영사 활동이나 자국민 조사는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에 해당합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협약을 명확하게 위반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각 나라의 조치는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외교 당국의 대처는 주권 침해 사안임에도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내 거점으로 의심되는 곳이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하여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우리 정부의 더욱 빠른 확인과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국인 규모를 감안하면 두곳 이상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